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8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8절부터 1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너희가 아니더라 부유하신 분이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니 그의 가난함을 말하며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였으며 마음이 원하는 것과 같이 원하는 성함에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야 중둔하게 하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이제 그 이끌어 세우려고 하실 때에 한 가지 목적을 분명히 갖고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축복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세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게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받는 축복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흐르는 축복, 이렇게 흐르는 복을 유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들으셨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너에게 주어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을 내게 줄 것이니 너는 복이 되리라. You will be a blessing.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개념은 너를 통해 복이 이제 세상으로 흐르게 되리라. 통로의 개념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축복의 백성이라. 너희는 축복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 강해에 이제 19번째, 오늘은 20번째 8장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헌금. 사도 바울은 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고 있냐 하면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 재물이 그런 것이죠. 나 자신입니다. 나의 살과 피와 열정과 땀이 다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재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배에 왔다고, 예배 그 예배 순서에 다 동참했다고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 굉장히 액티브한 적극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 당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하면서 나의 시간과 달란트와 나의 열정과 나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보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계속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사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물에다, 재물에다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포커스를 둡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초점을 두면서 너희는 은혜의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특별히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환난 중에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넘치게 주의 사역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연보, 헌금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받은 은혜를 그냥 거저 나를 통해 흐르게 하는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위해 은혜의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금으로 영광을 돌렸던 마게도냐의 모습을, 교인들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그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분명히 예물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사람에게 초점을 두시면서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초점을 사람들에게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하이라이트해서 봐야 될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9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샘플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게도냐 교인들의 케이스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이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을 너희들이 보아라, 모방하여라, 배워라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보세요. 당신의 모든 부요하심,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와 우주, 만물과 모든 세대의 부요함을 다 갖고 계신, 홀로 갖고 계신 그분이 당신의 부요함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시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축복의 통로가 되셨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 말씀 보셨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모방하라, 따라가라. 근데 예수는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은 레벨에, 같은 차원에, 같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성육신 하시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든 부요하심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자신을 비워갖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쏟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상속자, 로마서 8장 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곧 하나님의 상속자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부요함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요함을 자신의 것으로 붙잡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비워주심으로, 유통하심으로, 축복이 흐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샘플로 삼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축복을 흐르게 하신 분이다. 당신의 부요함을 가지고 자신이 가난해져서 비워져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흐르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도 이제 기억 표시가 있고 이 말씀이 어느 구절에서 인용된 것인가 그 밑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8절.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십니다. 기적이죠. 이제 새벽마다 물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막에 한번 가보세요. 기적이에요. 만나가 왜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만나를 새벽마다 주세요. 40년 동안. 근데 만나를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그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만나의 그 만나에 대한 스토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가족의 수를 따라서 가족이 많은 자들은 가족의 수만큼 그날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적은 자들은 적게 거두라.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거두었다고 남는 게 없었습니다. 더 이상을 거두면 그 다음 날 상했기 때문에 그날 필요한 것만 숫자대로 거두어서 먹으니까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란 게 아니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남지 않고 없는 자들이 모자라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침이고 하나님의 원칙인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죠. 그렇죠? 오늘날 세상에 세계의 경제가 망가져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드라이빙하는 드라이빙 머신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뭐 북한은 예외가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를 드라이빙하는 게 이 장터 경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파는 그걸로 이제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도. 북한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 자본이 계속 쌓이고 캐피털이 계속 쌓이고 사실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더 쌓여집니다. 근데 망가졌어요. 왜요? 쌓아지고 있기 때문에. 쌓여지고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의 상상을 뛰어날 정도로 자본이 온 세상에 쌓여 있어요. 흐르지 않으니까 망가진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얼마 전에 타임 매거진의 그 프론트 커버에 The End of Capitalism이라는 그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타임 매거진에 보면은 지금 오늘날 이 세계 경제가 이 자본주의로 이게 지탱이 되는데 이 자본주의의 끝, 자본주의 종말이라는 기사로서 그때의 이 타임 매거진의 그 전체 아티클이 나온 거예요. 무엇인가 보면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자본주의로 가장 자원이 많아진 이 세상 역사가 되었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세상. 망가졌기 때문이다.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가 뭐냐면 자본주의의 성공이 이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쌓아지는 게 더 많아지고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욕심이 더 많아지면서 쌓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충분히 많아도 남지 않고 적어도 모자르지 않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그렇다고 혁명을 일으켜서 낮은 게 뭐가 있어요? 더 힘들어지죠. 더 어려워지죠. 그런 시스템이 싫다고 막 부조화지를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넘어뜨려가 혁명을 일으켜갖고 뭐가 남습니까? 독재 정권이 일어서게 되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리고 부패 부정이 더 많아지고 국민들은 더 굶주리게 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위에 윗동네에 있는 우리나라가 한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혁명이 어떠한 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버리지 않고 망가진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복음 끝뉴스로 보내주셨을 때 이 망가진 세상을 당신의 아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그렇죠?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구원받고 고침받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이 고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만나의 예화를 보아도요. 만나가 그날그날 일용할 것을 모았다가 그 이상을 모으면 썩어져 상했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예외였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전날만큼은 두 배로 거두어서 모아놓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아놓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현명하게 모아두었을 때 안식일날 썩지 않은 만나를 먹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잠언서를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여름에 쌓아두었다가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모아두었다가 겨울에 배고프지 않도록 모아두는 그 저축하는 그 현명한 모습을 배워라. 성경을 보면 저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노후를 감당할 수만 있다. 가능하다면은 노후 대책을 위해 현명하게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것도 이건 성경에서 충분히 가르쳐 주시는 컨셉입니다. 문제는 상식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제거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쌓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 만나를 충분히 주셔서 다들 부족하지 않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브로큰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고쳐주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고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세상과 좀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망가진 데가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저기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펑션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고침과 치유와 자유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다르게 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오늘 둘이 포인트를 기도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통 제가 이러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시스템과 똑같이 나만을 위해 있는 자들은 더 많이 없는 자들은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고 또 항상 그렇다고 또 항상 도움만 바라고 가난한 중에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은 베풀 것을 베풀어 그러지 못한 전체적으로 망가진 이 세상,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은 내 은혜를 알고 축복을 하는 너희들은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에 복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세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다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컨셉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기도문으로 둘이 포인트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회심의 기도입니다. 회심의 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마음을 바꾸셔야 돼.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도구로서 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아도 마음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보았죠.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지금 헌금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것이라면 뭐 협박을 받겠죠. 부담이 되겠죠. 영적 협박을 받으면서 억지로 하겠죠. 그러나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강제로 억제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억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여기서도 사랑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랑이 찬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기쁨으로 자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실까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있는 데서 없는 데서 뭐 협박을 받아 사이비 그 종교들은 그렇게 하죠. 없는 데서 영적 협박을 해갖고 공갈을 쳐갖고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풍성함을 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더이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막혀있고 내 마음이 인색하고 내 마음이 나만을 알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에서 이해가 돼도 마음이 뚫리지 않는 이상 이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면 굉장히들 좋아하시대요. 굉장히들 은혜를 받으세요. 부끄러운 간증을 성공 사례하면 아 목사님 좋겠네 이 정도인데 제가 막 망가지는 간증이나 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아. 그래서 부끄러운 간증 좀 할게요. 어제 좀 아내하고 이제 큰 아이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큰 아이하고 좀 이렇게 나가서 푸드코트에 가서 좀 외식을 했습니다. 푸드코트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쭉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이제 알아서 이제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제 이제 비도 오고 날씨가 막 화창해져갖고, 화창하진 않았지만 또 깨끗한 그 환경이 보여서 창가에 앉으려고 찾았는데 창가에 다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창가 옆에, 창가 바로 앞이 아니라 그 옆에 앉게 되었는데요. 이제 앉아있었고, 저와 이제 아들이 앉아있었고, 이제 아내는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에 여기 뒤에 앉아있었던, 창가에 앉아있었던 가정이 이제 일어나서 갔습니다. 됐구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 종업원이 치운 다음에 제가 이제 일어나갖고 컵을 이렇게 일어나갖고 딱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와서 딱 앉았어요. 딱 앉았어요. 대학생 분명히 없어. 아무도 없어. 요 순간에 누가 와서 딱 앉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드는 순간 딱 앉은 자세는 내가 먼저 왔는데 여자분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쯤 되는 자매 같아요. 그 자매는 딱 앉아있고 또 같이 온 자매는 너무나 미안하고 창피해갖고 뒤에서 이러고 양심이 좀 있는 영이 양심이 근데 하여튼 너무나 괘씸한 거죠. 너무나 괘씸해. 분명히 요 사이에 언제 날라 너무나 괘씸해. 그래갖고 근데 뭐 어른이 애와 싸웁니까? 아이고 먼저 왔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옮겼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어요. 마음이 씩씩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씩씩 그냥 앉아있는데 열이 나는 거야. 열이 나. 그래서 막 야 이거 괘씸하게 짝이 없네. 괘씸하게 짝이 없네. 너무나 얄미움네. 너무나 얄미운 거야. 얄미운 거야. 그러면서 막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이게 전혀 이제 그러한 모습을 아내가 화장실 가서 안 봤다는 게 너무나 다행해. 추한 모습을.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내가 다음 날 어제니까 다음 날
내일이면은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할 텐데 너무나 제 마음이 꽁하고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제 기억한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곡 중에 그러한 가사가 있죠.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아멘. Change my heart, O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 God. May I be like you. 이 영어 찬양에서 우리나라 말로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축복에 대한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마음이 막혀 있습니다. 마음이 꽁합. 이게 제 원래 모습이군요. 하나님 제 마음 바꾸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전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둘째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거기 앉든 여기 앉든 뭐 그렇게 차이가 뭐 밖은 다 보여요. 거기 앉아서도 보이고 바로 창 옆에 앉았다고 더 창만 뚫어지게 내다보지 않잖아요. 다 보여요. 다 보이고 분주하면은 일어서서도 먹을 수가 있는데 뭐 크고 사실 얼마 아닙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마음이 꽁하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이 꽁하고 닫혀있는데 마음이 묶여있는데 인색한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기도의 문제예요.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바꿔달라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 기도문 같이 외웁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소서. Change my heart.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와 함께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소망에 대한 기도예요. 자, 소망에 대한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자, 나로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시나요? 나로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터치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부요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매주링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비주닝 하는 거예요. 인비주닝. 영어로 말하면 인비주닝 프레이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도도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지도 몰랐어요. 내가 하나, 나 한 사람 잘 사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나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내가 비전을 바꾸는 겁니다. 이 상상력을 바꾸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터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요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저의 이제 자식들, 저의 아내가,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돼. 당신이 있어서 내가 부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언제까지 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당신의 배필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당신이 부요하게 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바꾸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냥 됐다 해주고 그게 아니죠. 됐다 필요한 거 그냥 제공해 주고 그게 아니고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이 부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빠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식들이 되면 좋겠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선생이 일하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직장인이라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사장급 어떤 상사급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 직원들이 나로 말미암아 부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교회에서는 제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동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유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흐르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사람들이 enriching 되는 enriching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아까도 보았지만 15절에
이렇게 만나에 대한 말씀을,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그 바로 전 구절들 가운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의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지중해 세계, 지중해 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는 안 갔지만, 직접은 안 갔지만 이러한 중동과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지중해 세계에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있는 주님의 사도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느 지역의 교회들은 진짜 더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다 어려웠겠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한 교회고 하나님의 한 공교회고 주님의 교회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만나를 통해 모두가 같이 부족함이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심각한 그 팔레스타인의 가뭄으로 인해 모교회인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이 교회를 돕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연보를 특별한 컬렉션, 특별한 이 헌금을 컬렉트해가지고 어려운 데를 돕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에게만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이제 너희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요함이 저들의 부족함을 돕게 하려고. 언젠가는 너희들의 어려움을 저들의 부요함으로 도움을 받게 할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 모교회인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여해지지 아니하였는가. 이제는 your turn. 이제는 너희들의, 당신들의 이제 턴입니다.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당신들의 이제 그 부요함을 가지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부요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나로 하여금, 당신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어려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왕성할 수 있는 흐르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SP를 위한 헌금이 그러한 의미가 있지요. 그렇죠? 이러한 시설도 없고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같은 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들로, 외국 근로자들로 세워진 교회에서는 불가능, 탈북민 교회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시작한 SP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 충분한 만나로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일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불필요한 이상으로 내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나누게 될 때 이 부요함을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같이 누리게 되고 한국교회 중고등부가 누리게 된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TW 사역, 우리 교회가 중심되는, 세계에 중심되는 몇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TW, 세계 변혁 운동을 지금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데 이 세계 변혁 운동을 할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이는 이 종들을 보면은요, 3분의 1은 베풀 수 있는 나라들에서 오셨고 3분의 2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 중에서 오셨습니다. 3분의 1, 소수는 베풀 수 있는,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러나 3분의 1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러한 자리에 참석을 해서 주님의 온 세계적인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혁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다수가 소수의 부여함을 통해 같이 부여함을 누리면서 항상 모이게 돼요. 저는 이 TW 세계 변혁 운동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 실행위원장으로 섬기는 자로서 가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칙,
하나님의 아름다운 패밀리가 모이는 것을 항상 체험하게 돼. 그 자리에서는 누가 도움을 주었고 누가 도움을 받았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진 유니티, 패밀리 유니티, 하나님의 세계적인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변혁을 이렇게 일으키며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의 부요함으로 많은 자들의 부요함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TW 사역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로서 그분들에게 많은 인사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회의 큰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무장된 마음으로 우리나라로 돌아갑니다. 편지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직접 와서 인사도 합니다. SP가 끝나면은 같이 동참하셨던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중에 왜 대형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지 당신의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인사를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만 조금만 바꾸면 인비저닝을 우리의 소망하며 상상력을 조금만 영적으로 바꿔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요케 되는 축복의 도구로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내가 살면서 이번에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그 대학생 여성 그 농구 코치 팻 서미트라는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을 해갖고 그에게서 이제 도움을 받았던 많은 학생들, 미국의 여성 그 스포츠가 완전히 그분 때문에 사실 변화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 그분이 이제 독스랑 크리스천이었고 그 하나같이 하는 말, 이분은 more than a coach, 우리의 삶을 enriching 해주신 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신 분이었다 하면서 하나같이 그 코치들과 선수들과 지금은 뭐 프로들이 되었지만 옛날 선수들, 현재 선수들이 나와서 그 장례식에 있는 그 영상을 좀 보았는데 참 가슴이 뜨겁더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전설적인 코치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자식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내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enriched 되며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며 하나님의 부요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도를 바꾸는 것이 나로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헌신입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다 같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자, 세 번째 기도는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 이제 마음이 바뀌고 가슴으로 깨닫게 된 것을 이제 몸으로 내가 헌신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1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의 뜻을 갖고 실천하기 시작한 일을 이제는 성취하라. Time to finish. 몸을 던져서 이 일을 이루라. 분명히 처음에는 강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자들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이젠 time to step up, 그런 뜻이죠. 몸을 들여서 성취하라, finish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자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회중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 기억나시나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하려 하는 말 나 무엇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4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늘 살겠네. 그렇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몸을 주님께 헌신하여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을 위해 늘 살겠네. 내가 고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면서 나를 통해 흐르는 고침의 축복이, 회복의 축복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를 위해 늘 이 몸을 온전히 드려서 살겠습니다. 이 찬송 불렀어요, 여러분. 가사를 이해하며 부르셨나요? 멍 때리시면서 부르셨나요? 찬송은 있잖아요. 우리가 가사를 음미해야 돼요. 이 가사와 함께 우리의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그 경배이기 때문에 이 가사를 늘 생각하면서 아, 그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의 도구로 이제는 깨닫고 마음이 변하고 기도가 바뀌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그렇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선한 사업을 통해 축복의 도구로서 선한 사육을 통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흐르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칭송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9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9장 11절에서도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착한 주님의 도구로 들여서 섬기게 될 때, 헌신하여 섬기게 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목자의 마음에도 썼지만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탑중학교에 그 농구팀이 와서 우리 목사님들과 좀 친선 수업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이 근방에 있는 하탑중학교인데 이제 수리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그 뛰어놀 수 있는 그 짐이 없어져 갖고 짐이 이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좀 사용해도 되냐. Of course. 그런 일을 하라고 교회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마음껏 와서 사용해서 아이들이 와서 막 뛰어놀면 이렇게 체육관이 좋은 데를 한국 뭐 중학교에서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뭐 할렐루야 교회 뭐 좋더라. 애들이 뭐 직접 그냥 전도도 안 해도 막 중등부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막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할렐루야 교회는 다르다. 이거 멋지다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친선 농구 게임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거기 이제 아이들이 와서 막 농구를 하면서 보니까 농구 골대도 너무 좋고 막 여기서 농구하면 좋겠다. 근데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번 농구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면서 도전장을 내세운 거예요. 도전장을. 그 중등부 그 팀이, 그래서 중학교 팀이. 그래서 제가 이 도전장을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이겨야 되냐 져야 되냐 진짜 모르겠어요. 도전을 받고 근데 혹시나 농구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다른 중학교하고 막 시합을 하는데 중학생 아이들 중에서도 막 키가 저보다 훨씬 크고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하고 준비를 착실히 하자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막 해갖고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혹시나 할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청장년들 중에서도 같이 하는 분인데 휴가 내라 일 그만두고 휴가 내라고 와서 했거든요. 근데 그날이 딱 돼갖고 왔는데 그날 교장 선생님도 오시고
100명의 애들이 응원하는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선수들이 딱 들어왔는데, 오 마이 갓. 그냥 중학교 동아리 클럽 아이들입니다. 삐쩍 말랐어요. 삐쩍 마르고 키는 컸는데 그냥 한번 치면 넘어질 것 같고, 이거 뭐 그냥 동아리 애들이에요. 그냥 뛰어다니는, 그냥 운동, 농구화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이들인데 우리가 완전히 오바를 준비한 거예요. 유니폼도 맞춰 입고 우리가 오 마이 갓, 유니폼을 맞춰 입고 막 우리가 쫙 나타났는데 농구화도 갖추지 않은 아이들이 뭐 열심히 뛰지만 스코어는 전혀 못하고 그런 아이들과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차마 유니폼을 못 입겠더라고요. 다른 분들만 입게 하고 저는 안 입다가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뛰었어요. 그쪽 팀에서.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게임을 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그날도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매스컴과 여론이 있지 않는가. 자기에게도 그런 게 많이 들렸대요. 그래서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 대해 이미지가 솔직히 좋지는 않았는데 할렐루야 교회를 보면서 그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참 할렐루야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기가 온 마음 다해 추천할 수 있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막 교장 선생님 뭐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저의 칼럼을 보고 어느 한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칼럼 잘 봤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또 있냐 하면은 우리 교회 이제 장애우 아이들, 장애인, 우리 자녀들을 지금은 또 성인이 된 분들도 있지만 그들을 위한 사랑부 사역이 있잖아요. 사랑부 사역은 주일날만 하는 것이고 주중에는 사랑의 학교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이 근방에 있는 야탑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그분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사랑의 학교를 방문하신 다음에 이거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매주마다 다른 반의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인성교육을 합니다. 같이 이 학생들과 같이 놀게 하고 우리 사랑과 그 학생들과 자녀들과 놀게 하고 친구들과 함께 뭐 등산도 가게 하면서 아이들이 완전히 변한다고.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다고. 너무나 인성교육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이런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고 저절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너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흐르게 하여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여서 우리가 헌신하여 그 일을 하면은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말로 전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행실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내, 쇼맨십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를 축복의 사람들로 세웠기 때문에 흐르게 될 때 주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들로 부르셨나요? 축복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사람들로. 세상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불안해서 아니면은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이것을 유통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다르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를 통해 주신 축복을 주시면서 오늘 만나 그 이상 우리가 모아두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시는 은혜와 상식과 축복대로 모아두는 것 외에 그 이상 모아두면 이게 다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르지 않게 하는 그 만나를 우리에게 매일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만나의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로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 같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였습니다. 기도문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소서. 두 번째 기도, 다 같이 나로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가볍게 두 손을 들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귀한 몸 하나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다 희생하심으로 만 가지 은혜를 받게 된 저희들이 여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배워서 꽁한 나의 마음, 인색한 나의 마음, 막혀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 이제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엔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 살지 못했지만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로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영향권이 끼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부요한 사람들이 되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풍성한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몸을 헌신합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몸이 안 되면은 이 몸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탈란트와 우리의 자원을 통해 주님, 주님의 귀한 선한 사역들이 온 세상에 펼쳐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오늘 세워주시고 빚어주시어서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이제부터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의 도구로 살겠습니다.